선수가 호주에서 상대를 KO시키고 WBC 인터내셔널 챔피언이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. 예. 이거 열린 샷이었죠.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. 예. 레프트 훅. 순간 고개가 완전 뒤로 젖혀졌습니다. 저 상태에서는 경기를 더 치르기 어려운 그런 패치가 나왔습니다. 첫째 방어 이상형이었고 적대 코너에 계속 붙이고 앞으로 돌아왔어야 되거든요. 자, 그쪽에서는 계속해서 돌아나와 돌아나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렇죠. 한 곳에 계속 있으면서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. 그렇습니다. 김택민과 라이언 세르모나 선수의 경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계속해서 중계방송